손녀리가 나타났어.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뭐라고? 윤설이 손녀리야. 손녀리 쌍둥이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손녀리야. 탈옥해서 윤설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서 감쪽같이 우리를 속인 거야.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 그걸 왜 이제 말해? 나도 어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더 이상 김무열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김무열은 손녀리 사냥개로 집에 들인 것뿐이야. 넌 어떻게 하면 손녀리 다시 부셔버릴지만 신경 쓰라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나랑 손잡은 거, 나랑 결혼하잔 거. 형님은 쓰러졌고 형수가 그랬다는 거 알지만 신고할 수도 없어요. 형님 쓰러진 마당에 형수가 범인이라는 거 알려졌다간 위드그룹 휴지 조각된 건 한순간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궈놓은 회사, 형수 때문에 무너진 거 절대 두고 볼 수 없어요. 끝까지 나 믿을 수 있어요? 믿을 거예요. 홍지연 부수고 싶은 마음, 나만큼 절실한 사람이니까. 대신 내가 당신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지금 말해요. 우리 봄이 빼돌린 사람 홍지원이에요. 당신 형님 쓰러지게 만든 사람 홍지원이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듯 우리 봄이도 그래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문제에도 홍지원이랑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손주 아저씨 사고에도요?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힘 합쳐서 홍지원 같이 부셔요. 손녀를 어떻게 부셔버릴지 고민할 게 뭐 있어. 신고하면 그만이야. 탈옥수라고 신고하면 집값게 복수금 하고 다 끝이야. 안 돼! 왜 안 돼? 신고하면 끝인데 왜 안 되냐고! 단순히 신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걔가 우리 약점을 너무 쥐고 있어. 약점이라니? 뭐? 위드 패션 매각 문제, 도련님한테 내가 한 소라 붙였던 거, 또... 잊지 마, 내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날 탈옥수로 신고하거나 내 양부모님을 또다시 위협했다간 이 동영상 경찰에 다 풀어버릴 테니까. 또 뭐? 단순히 신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경찰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먼저 부셔야 돼. 필요 없어. 신고할 거야. 그동안 우리가 당한 게 얼만데. 내 손으로 직접 쳐넣을 거야. 내 손으로 직접! 혜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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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혜주, 손녀리 신고하겠다고 갔어. 막아, 얼른! 안 그래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혜주,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진정해. 지금 손녀리 신고해서 뭘 어쩌자고. 너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서 손녀리랑 놀아났던 거야? 처음부터 계획하고 덤빈 걸 무슨 수로 당해. 듣기 싫어! 이거나 냉정하게 생각해. 지금 손녀리 신고하면 서말년한테 뺏긴 당신 주식 영영 못 찾아. 손녀리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뭐? 힘을 합쳐야 돼. 당한 사람끼리 힘합쳐서 뺏긴 주식 다시 찾고 손녀리 그때 다시 깜빵에 넣어도 돼. 돈도 필요 없어. 저 넣어버릴 거야. 왜 필요 없어? 그게 한두 푼이야? 강남에 건물을 몇 채나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너 간이 배밖으로 나왔구나. 탈옥수 주제에 대낮에 버젓이 얼굴 까고 돌아다녀?
오랜만이다, 구혜주. 그래, 오랜만이다, 손열이. 근데 만나자마자 안녕이네? 내가 너 지금 신고할 거거든. 네 어머니한테 허락은 받았니? 뭐? 나 신고해도 되는지 허락 받았냐고. 무슨 헛소리야! 너나 혜성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분이셨는데 너도 한 번쯤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보답해야지. 가서 여쭤봐. 손녀리 신고해도 되는지. 이게 터진 입이라고! 조심해! 삼촌! 앞으로 숙모 될 뿐이야. 어른한테 말 가려서 하라고. 숙모? 삼촌 제정신이야? 이 여자 누군지 기억 안 나? 이 여자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알아! 알 거 다 아니까 앞으로는 정중하게 예의 갖춰. 가져. 내가 지금 똑바로 들은 거 맞지? 삼촌이 지금 우리 집에 왜 아니, 탈옥수 손녀리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안 돼, 말려야 돼. 있어봐, 무조건 감정적 대응하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어머니 얘기 따르자고.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야? 이혼할 건데 왜 우리 엄마가 당신 어머니야? 김무열이 혜주 확실히 맞고 다시 데려와야 할 텐데. 혜준이! 네가 여긴 또 왜 와?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형님한테 두 사람이 같이 할 얘기란 게 뭐죠? 형님, 저 윤서 씨랑 결혼할 겁니다. 형님 누워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위드그룹 살리기 위해서 저 이 여자랑 함께 할 겁니다. 도련님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잘 알면서 결혼이라니요? 형님 이렇게 만든 사람 제가 꼭 밝혀내서 형님 억울함 풀어드리고 형님 깨어나실 때까지 위드그룹 지켜내겠습니다. 제 아버지 죽음으로 몰아넣고 제 딸까지 죽었다고 하고 빼돌린 사람 제가 도치 씨랑 힘 합쳐서 밝혀내고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되갚아주겠습니다.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의식 없는 사람 앞에다 두고? 도련님 나한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인사드린다는 명목하에? 왜요? 찔리시는 거라도 있습니까? 도련님 나름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멍청하기가 이를 데가 없군요. 형님 이대로 못 깨어나시면 결국 위드그룹 누구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나 자극해서 도련님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 여보. 형님! 어. 좀 나와주세요. 위독해진 건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겠어요? 설마 깨어나는 거 아니겠지? 손녀리, 우리 아버지 안 깨어나면 넌 내 손에 죽어. 다시 감방에 쳐넣어버릴 거야! 예의 갖추라 했어! 이제 너보다 어른이니까. 어른? 누구 맘대로? 조용히 해. 보는 눈 많아. 입 닫아. 어떻게 됐어요? 호흡과 맥박은 다시 안정됐습니다만 그 아무래도 환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빠가 평생 혼수상태로 누워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사모님. 주주들이 회사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답니다. 대체 왜? 회장님 위중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니까 대책을 내놓으라는 반발입니다.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엄마. 회사 일으켜 세우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도
말아먹는 건 한순간이야. 회사 무너지는 건 막아야 돼. 삼촌이랑 열이 결혼해서 우리 회사 먹겠다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네 삼촌하고 열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서말년이 제 주식 다 뺏어갔잖아요. 열이가 그거 들고 삼촌이랑 회사 경영권 위협하면 우린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식 다 가져가서 결국 원수 입에 홀라당 다 쳐넣어줬니? 막아야 돼.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형님 쓰러지기 전에 저한테 회사에 자리 하나 주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이 회사 위에 뭐 한 게 있다고 자리 우는 애?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 게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해보려는 거야. 피부치 형제가 부부보다 가까울 순 없죠. 형님한테는 내가 있어요. 내가 대행할 겁니다. 전 더 이상 형수 믿지 않습니다. 형님한테 도련님 자리 지시받은 거 없어요. 넘겨짚지 마요. 제가 형님한테 직접 들은 말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형님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든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도치랑 결혼하겠다고? 네. 서로의 목표가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홍지원, 부셔버릴 거예요. 후회 없겠어? 결혼이란 게 일륜지 대사인데 그렇게 복수심 하나만으로. 복수심 하나로 결혼한다 했겠어. 서로 좋아했던 게 엊그젠데. 그런 거냐? 서로 좋아했고 공동의 목표도 있고 그만하면 됐어. 위드그룹 적자랑 결혼해서 위드그룹 먹겠다는 너의 1차 목표도 다시 확실해졌고 이제 서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 결혼해. 나는 찬성이다. 당신은? 나야 늘 당신이랑 서리 편이지. 우리 각방 쓰는 거 삼촌한테 들키면 열이 만세 부를 텐데 그래도 괜찮아? 자, 이렇게 어? 조용히 잠만 잘게. 숨소리 들려. 숨도 쉬지 마. 홍전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어.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왔는데 안건이 공석인 회장 자리에 홍지원을 앉히자는 내용이다. 뭐라고요? 천하의 몹쓸 년. 지 남편 사지로 밀어넣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 자리를 내름거려. 독사 같은 년. 주주총회 이후에 말년 씨를 등기이사로 밀어넣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이 사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홍지원한테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했던 거 바로 실행해야겠어요. 계획했던 대로 옆에 전문가들을 두는 조건으로 도치 씨를 회장 대행으로 즉시 추대해요. 알았다. 내가 이 일의 주주 등기사로서 안건은 반드시 변경시켜 놓으마. 여보세요? 나 서말년 여씨다. 이사회 안건 말이요. 소식 들었어요? 형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치고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이사회 안건을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채 씨랑 홍지원의 표 대결로 갈 거고 이사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해요. 홍지원,
너는 이제 위드그룹 회장이 되는 거야.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고 내 발에 입맞춤하게 하는 힘을 가지는 거야. 무슨 일인가? 방금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대 주주인 서말련이 구도치를 밀면서 안건이 변경될 거랍니다. 도련님이 무슨 수로 경영을 한다는 거야?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도치와 손녀리 길을 제대로 꺾어놓죠. 제가 이사들을 모두 설득해놓겠습니다. 손녀리, 네가 또다시 내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거야? 구도치가 무슨 능력으로 회장 대행이 되겠습니까? 적절한 출신 성분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건 현 시류와 정세에 맞지 않습니다. 무임승차죠. 어머니께 투표하시고 가정을 지키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도치 씨를 도울 거고 무엇보다도 도치 씨가 회사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오너 일가만 독식하는 것이 아닌 임직원 모두에게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경영인이 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김 이사님 집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일부러 피하시는 건지. 사모님이 분명 집에 계신다고 확인해 주셨거든요. 김 이사님 꼭 설득해야 돼요. 이사님들 사이에서도 가장 영향력 크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김 이사님, 위드그룹 법무팀 윤설 변호사입니다. 이사회 관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이사님! 이사님이 저 안에 쓰러져 계세요. 네? 내가 들어갈 테니까 얼른 119에 전화해요. 네. 도착하셨으면 미리 전화 주시죠. 그럼 먼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이고, 회장님 닮은 사업수완도 좋아. 벌써 백호점까지? 친구들 디자인도 전부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 가실 때 실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번 이사회 꼭 참석하실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힘도 실어주시고요. 무열아버지 죽고 25년 만에 하는 뽀뽀였지만 입술 그거 훔쳤다고 책임지란 소리 안 할 테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자자자. 졌습니다. 또는 안 당합니다. 앙탈은? 그 칼질하는 양반이 칼도 못 찌고 이제 나만 믿어요. 내가 사장님 책임질게요. 요리, 빨래, 세수. 아니. 양치질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책임지긴 뭘 책임져요? 허리 부러뜨려, 팔 부러뜨려. 그 다음은 또 뭘 부러뜨리려고요? 까칠하시긴. 있을 땐 귀찮아도 막상 없어지면 아쉬운 게 바로 나 같은 사람이랍니다. 있을 땐 귀찮아도 없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나는 인간 비타민이라고나 할까? 어차피 깁스 풀기 전까지는 식당일 못하니까 이참에 다른 취직자리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머, 나한테 책임감도 느끼시고. 우리 진도 확실히 나간 거 맞나 봐요. 참 진짜. 웃었다 웃었어. 거 봐요, 내가 사장님 웃기는 거 하나 자신 있다니까요. 자자자자. 김 이사님! 예, 어찌 된 일입니까? 마당에 쓰러져 계신 걸 저희가 신고해서 모셨습니다.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까지 하셨어요. 이사회 때문에 온 겁니까? 이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문 경영진들과 함께 투명한 위도 그룹을 만들 겁니다. 지난번 블랑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도 강화시킬 거고요. 선대 회장님의 버금가는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드그룹 홍지원 사모님께서 김 이사님께 전해드린 겁니다. 아드님 병원 개원 자금에 보태시라고요. 드디어 홍지원 무너뜨리는 날이다. 준비됐지? 네. 다행히 김 이사 쪽은 희망적이에요. 그쪽 사람들 힘까지 모두 합친다면 이길 수 있어요. 홍지원 고 여시 같은 여자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봐야지. 어? 두 눈이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아, 시름 농담 말고 얼른 가요. 늦겠어요. 자, 빨리. 아니, 난 그런 적 없다. 널 경계하고 신경 쓴 적은 있어도 돌아가신 네 어머니 몸에도 네 몸에도 털끝 하나 댄 적 없어. 형님, 저 위드그룹 지키러 갑니다. 형님 이렇게 만든 형수님 처부수로요. 저 호통치고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사망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자의 재산 파악을 위해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죠. 홍지원, 드디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당신은 편안하게 누워있어요. 앞으로도 쭉. 선배님, 이게 뭡니까? 저 위드그룹 키우기 위해서 몇십 년간 고생했습니다. 이깟 알량한 돈 몇 푼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어디서 더러운 시궁창 냄새가 난다 했더니 바로 여기였구만. 모든 걸 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하네, 김무열. 손열이, 넌 내가 회장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형수님은 절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막을 테니까. 아니요, 절대 못 막아요, 도련님. 가지. 저 시베리아 벌판 같은 년? 지금부터 위드그룹 회장 대행 선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후보는 홍지원 이사와 구도체십니다. 지지하시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씩을 행사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표가 남았습니다. 홍지원 후보입니다. 이로써 홍지원 대 구도칠 각각 15대 15 동률입니다. 이사회 회칙에 이거 회장 대행 선출 투표를 재실시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다시피 구도용 회장이 사고 나기 전에 작성한 회장 권한 위임장입니다.
김무혁 실장, 위임장 낭독하세요. 나 구도영은 유사시 위드그룹 회장 직무 및 권한을 홍지원 이사에게 위임한다. 그럼 이로써 제 투표 진행 없이 홍지원 이사를 회장 대행으로 임명. 잠깐! 그걸 어떻게 믿어? 위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잖소. 조작이라도 됐단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서말년 이사의 딸인 문설 변호사가 진위 여부를 가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팀 윤설 변호사입니다. 구도영 회장이 작성한 권한 위임장은 진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라? 몰라? 아니 진짜 수사란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구도 직원이 선대 회장님의 유일한 적자인데 구도영 회장의 권한을 홍지원 이사에게 넘기다니요. 구도 직원을 위드그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사회 해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사들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구도치 씨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단, 경영자의 자질을 검증받고 난 뒤여야 할 겁니다. 구석이 있어서 아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거야. 아무래도 회장님하고 사이 좋을 때 획득해 놓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알랑방귀 끼는 것 좀 봐. 아, 오이사는 삼촌편 아니었어? 간사한 것들. 승리자의 밥상에 얼른 숟가락 꽂으려는 게 인지상정이지. 혜준어도 친구 매장 정리하고 얼른 디자인 팁으로 들어올 준비 시작해. 어머니, 저는요? 자네도 자네 자리로 복귀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삼촌이랑 여리는? 분명 홍지원 나부터 칠 텐데. 나가! 손녀리,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는 소리는 이제 짓거리지 않겠지? 윤설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하는 법무 처리는 나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네가 더 잘 알 테니까. 홍손녀!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여기가 내 집 안방입니까?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발령 내드렸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오너가 일가란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여보, 내 모습 보여요? 짜장면 한번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랑보육원 출신 홍지원이 드디어 위드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김 변호사, 수고했어요. 미리 만들어뒀던 회장 권한 위임장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쓰였네요. 일본에서 좋은 시간 보내요.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알아봐야 될 일 있는데. 다녀오셨어요, 할머니, 엄마. 어, 가야는? 가야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네가 때렸어? 가야, 왜 이런 거야? 점심시간부터 코피가 났는데 계속 양호실에 누워있었어요. 나 어지러워, 할머니. 우리 가야, 아프면 안 돼. 할머니 오늘 회장 됐어. 우리 가야한테 회장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쑥쑥 자라야 돼? 아유, 정말. 아, 이만한 재고들을 다 팔라고? 그것도 정사가의 80% 이상을 받아서? 이루지 못할 미션을 줘서 도치 씨 회사에 발 못 붙이게 하려는 거겠죠. 뭐야? 여긴 왜 또 왔어? 말 조심하세요, 구도치 씨. 부서 상사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개념 없는 직원은 위드그룹에 곤란합니다. 부서 상사? 당신이 도치 씨 상사라고? 넌 왜 반말이야? 나야, 지금부터 위드그룹 직원도 아닌데 당신한테 높임말할 이유가 없잖아. 하긴. 재고팀 현재 물량부터 발생하는 매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간 보고해요.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모가지야. 가능한 일을 시켜야지! 이봐, 흉물! 보여주면 돼요. 할 수 있다는 거, 잘한다는 거. 홍전 말고도 다른 임직원들한테도. 그럼 조만간 기회 꼭 다시 올 거예요. 홍지원, 꼭 부술 수 있어요. 아빠! 어. 마야, 뭐 하고 있었어? 가야가 아파서 엄마 올 때까지 계속 친구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마야는 참 착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할까? 아빠는 마야 보면 늘 미안해. 아빠 딸이었다는 게 기쁘고 고맙고. 자네 거기서 뭐하나? 자네, 나 좀 보세. 아빠 괜찮으니까 올라가. 어, 할머니는? 아빠랑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서재? 자네, 이 집에 왜 들어왔나? 내 수족이 되겠느니, 개가 되겠느니, 감언이설 하더니 결국 마애가 자네 자식이라니까 옆에서 챙기고 싶어서 다시 들어온 건가? 아닙니다. 저 정말로 혜주랑 잘해보고 싶고 다시 이 집 가장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꼭 필요한... 집어쳐! 마야, 자네 친자식인 거 표시내지 말게. 내가 어떤 심정으로 마야 보고 있는 줄 아나? 마야, 우리 혜성이 잡아먹고 태어난 애야. 쟤만 아니었으면 우리 혜성이 손녀리한테 골수이식 받고 살았어! 좋습니다. 그럼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손녀리 딸인 거 알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손녀리 딸인 거 알면서 마야는 왜 죽은 쌍둥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까? 마야 보는 어머니도 힘들고 어머니한테 차별받는 마야도 서럽고 둘 다 힘들 거 뻔히 알면서요. 몰라서 묻나? 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마야가 누구 딸이라고? 방금 마야가 누구 딸이라고 그런 거야? 손녀리? 손녀리? 마야가 손녀리!